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1주간 화요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을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강론하기 전에 제 마음도 뜨끔뜨끔합니다. 그렇죠. 잠깐 봉독하면 뜨끔뜨끔해서 멈췄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 사제 수도자, 또 목회자님들,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좀 담아 둔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을 저는 열정은 중요한데 열정이 가지고 있는 위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율법학자, 위선자라는 표현을 썼죠.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들아,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과 본질적인 것이 있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더 찾아라는 말씀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예술인들은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대중 가요 가수들에게는 그 기회가 안 주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옛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유명한 가수, 어떤 분은 예술의 전당에서 했다. 뭐 그전에는 시민회관인가요? 서울 그 청와대 앞에 있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이탈리아의 중요한 그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가 있죠. 밀라노의 오페라 극장 스칼라가 있습니다. 스칼라. 저도 이제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못 갔는데요. 스칼라의 감독. 거긴 지배인이면 감독이죠. 그 감독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자랑스러운 게 우리는 1급이 아닌 2급은 우리가 공연시키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해요. 2급 명단에 유명한 가수들은 없다. 그들은 부르지 않는다.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뭐, 그 귀중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의 열정이 정말 보다 약한 예술인들에게 어떤 위선을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열정을 위선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신학교에 오래 있었고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사제직과 수도자에 대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찰하면서 신학생들이나 수도원의 이 지청원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우 강조하는 것이 작은 일상의 의무들, 작은 일상의 이러한 그 우리가 할 일들을 매우 소중히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하지 않을 경우 금방 무질서한 환경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어머니들은 이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집안일을 안 하면 표시가 확 나고
일을 잘하면 표시도 안 나고 그런 거죠. 이렇게 어머니들의 집안일이 바로 그런 경우죠. 치우면 표시가 안 나고 치우지 않으면 금방 표시가 난다는 거죠. 라틴 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라틴 말도 꾸라 미니모룸. 꾸라라고 하는 것은 보살펴라. 미니모룸,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거죠. 꾸라 미니모룸. 케어, 미니멀라이즈. 작은 것들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무질서를 질책하는 자들은 그것을 증오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어요. 소위 꼰대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듣지 않습니까? 네. 본질적인 것을 자기 성찰로 이렇게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규칙적인 것들, 뭐 일종의 잔소리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공황장애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황장애가 심해질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의 이러한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통제, 부모로부터 통제하고 그러면 저항력이 생기는데 아예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공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알고 압니다면 밥을 많이 먹는다든가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것도 거식증이라고 하죠. 거식증의 반대가 폭식증인데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질서 정말 좋죠. 해결해야 되죠. 하지만 질서는 까리따스, 사랑에 반대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무질서라고 하는 표현은 나쁘지만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질서와 정확성은요, 완성해야 할 업적이 갖는 목적, 그 목적인 그 목적에 맞게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반드시 본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본질이냐. 오늘 예수님이 율법학자, 유선자들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일조 중요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신의와 자비와 정의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나름으로 중요하다고 행하는 것들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언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의 목표도 백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인데 바로 바리사이들은 이러한 본질의 관점을 잃어버렸고 율법의 작은 지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될 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장 24절에 보게 되면 불행한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네. 꼼꼼하고 자세한 것들을 보는 사람은 전체의 그림을 식별하고 관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너무 가치를 주는 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건, 원칙을 잃어버릴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작은 벌레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거죠. 로열라 이나시오 성인에게 중요한 것은 식별과 선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보다 나은 영광을 위해서 식별을 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칙과 본질을 실행한 다음에 작은 것들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도 마찬가지로 불행하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외적인 것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눈먼 바리사이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자들은요 외적인 것이 속임수로 인도한다고 강조합니다. 늘 외적인 것만 취할 경우에. 그리스 철학은 내적인 사람과 외적인 사람 사이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인간의 진리가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하느님께서 바라보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즉 사람은 그 모습에 따라 식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내적 가치, 안 보이지만 그런 비가시적 모습을 보는 의무를 하느님 눈앞에서 실행하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참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모든 행동 이전에 마음과 정신의 지향을 바로 두었는지 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께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20세기 대신학자 칼 라너 신부님은 보다 통상적인 것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소통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은 것을 포기하고 보다 영적인 지향을 주도록 제시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외적인 작은 행동이 내적 가치를 얻게 하는데 여기에는 서두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뭐든지 서두르게 할수록 중요한 것을 내가 먼저 하지 본질적인 것은 좀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신학개론 대강좌를 시작했고요. 벌써 몇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체계적인 이 신학 강좌를 들으시면서 매일 말씀 10분 강론, 제가 작년 올해 4월 1일부터 했는데 다시 돌아보기도 괜찮습니다. 이 매일 말씀 10분 강론은 똑같아요. 매 평일날 복음은 똑같고 주일은 ABC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부분들이니까 또 한번 돌려보기 하면서 은혜로운 팬데믹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